우리가 주일날 아침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면 주기도문송 다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뒤따라오는 것이 소위 참회기도라는 것이죠. 불과 1분 내지 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알면서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요, 예배 시간에만 참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으면서도 틈틈이 시간 내서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입으로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 매일 몇 번이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참회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참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또 얼마나 그것이 큰 특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참회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분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특별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원래 목적은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섬기는 것인가?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소위 종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좀 분명하게 실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선생된 자신이 시켰습니다. 너희들 나를 보아 알지? 내가 행한 것대로 너희들이 행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보고 나의 제자라고 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치고 교훈하기 위해서 친히 일어나서 발을 씻기셨거든요. 한 제자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다음에 앉아있는 제자의 발을 씻겼습니다. 다 묵묵부답으로 앉아서 발만 씻었어요. 드디어 베드로 앞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이 발 내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 저의 발을 씻기십니까? 하면서 놀래가지고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내가 왜 네 발을 씻기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절대 못 씻깁니다. 주님이 내 발 씻길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을 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주님은 절대로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발 내놓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발을 내놓지 않아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는 말에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아니 주님 그렇다면은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 머리도 씻겨주시고 내 손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니라. 그러니 발만 씻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돌출적인 반응을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본래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그 교훈에서 약간 빗나갔어요. 빗나가지고 발 씻기는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의 아주 소중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의 차이입니다. 목욕하는 것은 무엇이며 발 씻는 것은 무엇이냐? 목욕한 사람이 왜 발 씻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목욕은 한 번 하는 것입니다. 발은 자주 씻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거기에 있어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1년에 목욕 두 번밖에 못 했으니까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름에 땀나고 뭐 아주 더울 때 개천에 가서 미역 감는 그것을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야 뭐 자주 하죠. 그러나 정식으로 목욕탕에 불 떼가지고 그야말로 뜨끈뜨끈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좀 데우고 나서 그냥 때를 미는 이 진짜 목욕 말입니다. 이것은 1년에 두 번밖에 못했어요. 추석 하루 전날, 또 그 다음에 설 하루 전날 어머니가 개구쟁이 같은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 한 목욕탕 안에 새놈 다 집어넣어놓고는 그냥 빡빡 끌고 대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또 한 번 목욕하려면 반년 기다려야 되니까 빡
빡빡 긁어서 막 그야말로 다시는 때가 안 오르도록 하는, 그러니까 막 목욕하는 날은 고문하는 날이요. 막 비명을 지르고 법석 떨지 않아요? 그러니 그 목욕이라는 것은 한 번 하는 거예요. 유대 나라도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집집마다 요즘처럼 그렇게 샤워하고 목욕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도 뭐 1년에 목욕 한번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발은 유대 나라 사람들은 매일 씻었습니다. 워낙 다니면서 먼지를 많이 뒤집어 쓰기 때문에 집에만 들어가면은 발 씻을 물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뭐 자기가 씻든지 종이 씻어주든지 하여튼 발은 자주 씻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씻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사실을 놓고 중요한 교훈을 하는 것입니다. 목욕하는 것과 발 씻는 것, 이것이 무엇이 다르냐? 왜 목욕한 사람은 꼭 발을 씻어야 되느냐?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목욕은 뭐냐?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의인으로 받는 것을 목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속죄라고도 하고 또 칭이라고도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로도 합니다. 그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 용서받았다는 말로 다 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운데서 예 처음 믿은 분 계시죠?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똑똑히 들으세요. 여러분 정말로 횡재 맞는 사람이에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3일 만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여러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셨다는 거 여러분이 듣고 믿었습니다. 또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것도 듣고 여러분이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 예수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편에서요 나의 모든 죄를 깡그리 전부 다 덮어버리고 인정을 안 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목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죄인이요. 나에게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더러워요. 냄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무작정 그냥 덮어버리고 나는 너를 죄인으로 인정 안 한다. 너는 죄 하나도 없다. 너는 죄 없는 내 아들이다 하고 용서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라는 단어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목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마자 구속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공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공로가 구속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공로를 하나님이 보시고는 예수 믿습니다 하는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리셨어요.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은혜로, 아무 대가를 대신 지불할 수도 없는 나에게 값없이 무조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 것,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요 구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목욕한다고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죄인의 신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죄인의 신분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은 무시해버리셨어요. 우리의 죄가 과거에만 있었나요? 현재도 있지 않아요? 또 내일 모레 무슨 죄를 지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죄를 안 짓고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3절에는 이렇게 목욕하는 용서를 일컬어서 모든 죄의 용서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했든 간에,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가책을 갖고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되 모든 것 다 용서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영원히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한순간만 용서하시는 거 아니요. 어제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요. 영원
그토록 용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요. 그러므로 이거는 반복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한 번 딱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반복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계속되는 효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한 번 목욕한 사람은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우리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몸이 깨끗한 자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횡재 만났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을 하려면 똑바로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아 용서받은 거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생각하고 감격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발 씻는 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 옥목사도 문제가 있다. 얼마나 죄를 짓게 저런 소리를 하고 있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죄 안 짓고 사는 거 불가능합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완전히 거룩하신 분의 눈에 들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조금이라도 안 들은다. 드는 것이 조금이라도 비상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벌써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분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만족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죠. 바로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우리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말은 잘하지.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까? 자식도 그렇게 못 사랑하는데? 사랑해요? 못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했는데도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세상을 따라다닙니까? 뻔히 알면서도 게으름 피우면서 하지 않는 것도 죄지요. 마음으로 일어나는 오만 가지 생각은 어떻게 다 처리합니까? 도대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순간이 몇 분이나 될까? 몇 시간이 될까? 우리 생각하면 암담해요. 하나님이 이걸 아세요. 안 되는 줄 알아요. 안 되는 줄. 안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발 씻을 수 있도록 항아리에 물과 대야를 준비해놓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세상에 사는 이상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상 이건 뭐 마음으로라도 죄 안 짓고 거룩하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은 꿈을 꿀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짓는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것도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표준에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일매일 회개하고 씻음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지난 주간에 우리가 외운 성경 말씀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만일 내게 무슨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행위가 있으면 나를 사하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깊은 곳도 보시지 않아요. 내 무의식 세계에 내 깊은 마음속에 무슨 악한 것이 있나 좀 봐주세요. 얼마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그 악한 마음이 있는 작은 생각까지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이렇게 매일 발 씻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한 특권이에요. 흔히들 예수 믿은 사람 보고 당신 날마다 회개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면 막 귀찮아하죠. 아 용서받았다는데 무슨 죄를 날마다 그렇게 회개해야 되느냐고 그러죠.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참회라는 것은 정말 특권입니다.
목욕을 한 사람이기에 발을 씻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유다 보세요. 열두 제자 중에 앉아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발도 씻겨주었어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깨끗하지 못하다고 주님이 선언했어요. 목욕을 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목욕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발을 100번 씻어도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요, 더러운 사람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날마다 회개만 하면 용서받는 은혜는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목욕한 사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욕을 시켜서 깨끗하게 해 놓으셨기 때문에 발 씻으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가만히 두지 못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금방 시어머니 보고 막 욕을 했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래? 언니 알았다. 내가 다 씻어주마. 얼마나 기가 막혀.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 좀 더러운 거 금방 씻어주는 거예요. 100번이든 1000번이든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어요 하면은 오냐오냐 하고 하나님 발 딱 깨끗이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 그런데도 회개하라고 하면 무슨 죄를 얼마나 짓길래 날마다 회개하느냐. 또 어떤 사이비 단체에서는 그러죠.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날마다 회개하냐. 회개하는 것은 주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지,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회개가 필요하냐 하고는 회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것은 잘못된 교훈인지 모릅니다. 목욕을 한 사람이기에 발을 씻는 거예요. 목욕을 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죄, 큰 죄 지었을 때 회개만 하면 깨끗이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번 만번이라도 용서받습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천번 만번이라도 용서받습니까? 받습니까? 하나님 참 어지간하시네요. 천번 만번을 용서하세요? 용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발 씻듯이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목욕을 했기 때문에 꼭 발을 씻어야 된다는 그 이유 외에도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이 상관이라고 하는 말, 메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용어인데요. 이 말은 상관이 없다는 뜻이 뭐냐. 나는 너와 교제할 수 없느니라. 너는 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없느니라. 우리 마음을 주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가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지내는 사이로서는 불가능하느니라 하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느니라 하는 말요.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관계 형성을 하기는 쉬워도요, 관계 유지를 하기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부부가 되는 것은 결혼식 하면 돼요.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이제 평생 한 지붕 밑에서 같이 늙을 때까지 살기로 언약을 했습니다. 이 관계가, 부부로서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부 관계를 참 아름답고 깨끗하고 참 행복하게 유지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이 아마 경험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두 사이에 뭐가 끼이면 안 돼요. 서로가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서로가 오해하고 믿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 관계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고충을 겪게 됩니다. 뭐 이미 최근에 신문에 난 이야기니까 공개적으로 해도 괜찮겠죠. 박정희 대통령 말이요. 자기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내 마음의 어머니요 하고 뭐 시도 쓰고요. 또 태평양보다 더 넓은 내 마음의 고향이요 뭐 이렇게 하고 뭐 글도 쓰고, 그만큼 부인을 사랑했지만 뭐 그 높은 자리 있으니까 또 제 맘대로 하는 거 있지 않겠어. 부인 모르게 살짝 어느 뭐 배우하고 같이 속닥속닥 하다가 그 자리에 부인이 나타나서 문 열어요, 나예요 하고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죠. 자,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 벌어지면 참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고충과 아픔과 그 다음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 끊을 수 없는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인데요, 이건 뭐 서로 살과 피를 나눈 관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는 쉽게 형성이 될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서로가 조심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서로 불편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사이에 있으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재밌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는데요. 가을에 벼를 다 베고 나면은 그 논밭이
천이 열리죠. 그러면은 그 추수하고 끝난 논밭은 전부 개구쟁이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아직도 그 물대었던 논이니까 짐벅짐벅한데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개구쟁이들이 뭐 그죠 정신없이 놀죠. 뭐 놀면서 옷도 더럽히고 뭐 손발은 뭐 흙에 묻어가지고 엉망이고 뭐 어떤 때는 소똥도 밟아가지고 냄새도 나고 막 야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는 재미에 정신없이 있다가 해가 지고 나서 밥 먹으라고 막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막 자기 집으로 각자 가죠. 저도 그랬어요. 걔 집으로 오면요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그러니 그 밥상 차려놓은 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막 정신없이 와가지고는 신발을 벗는데 얼마나 급하게 벗었는지 고무신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가지고 저 마당 중간에 뚝 하고 떨어지죠. 막 그러면서 막 밥상에 와가지고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러죠. 너 나가서 손발 씻고 들어오지 못해? 이런. 아우 배고픈데 먹고 씻을게. 이 자식아 지금 냄새 나는 거 너 몰라? 그 더러운 손을 가지고 응? 너 같이 밥상에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가 이놈아. 이러면 막 할 수 없죠. 나와야죠. 나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뭐 어머니가 뒤따라 나와서 이제 물을 떠줍니다. 떠주면 손발 막 적당히 씻고 어떻게 하든지 막 그냥 밥상에 들어가서 밥 먹고 싶어서 막 씻어대죠. 그거 왜 씻으라고 합니까? 아버지인데 자기 아들이 뭐 소똥을 묻혀가 왔든지 개똥을 묻혀가 왔든지 자기 아들인데 같이 그죠 가까이 가까이 오게 해서 같이 먹으면 어때요? 그런데도 안 되지 않아요. 냄새 피우지요. 더러운 손 가지고 반찬에 손대지요. 그거 가만히 두겠어요? 그러니까 손 씻어오라고 아부성이에요. 씻어와야 비로소 그 식탁에서 기분 좋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밥 먹을 수 있고 밥 먹고 나서는 뜨끈뜨끈한 온돌방에 그 이부자리 밑에 다리 같이 집어넣고는 둘러앉아서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만약에 손발 안 씻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계속 냄새 피우고 비상하게 하면 그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기 자녀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삼아주셨지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개똥도 묻혀오고 소똥도 묻혀오고 냄새도 피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 씻어와. 씻어. 씻어야 돼. 안 씻으면 내가 너하고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긴밀한 관계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두 사이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서먹서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뭔가 숨겨놓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마음대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아픈 것을 나누면서 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를 갖기를 원하고 같이 걸어가도 조금도 불편하지 않는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사이, 무엇이든지 다 들을 수 있는 사이, 무엇이든지 다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이를 유지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싫어하고 불편하는 것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빨리빨리 처리하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발 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발 씻을 장치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여러분이 예배 시작할 때마다 듣는 말씀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뭐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지어서 날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울면서 회개하느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잘 아시죠? 얼마나 위대한 참 성자였습니까? 젊었을 때 좀 방탕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늘 마음의 가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회개하고 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의 원장으로서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경건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회개를 해도 어거스틴만큼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는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평생을 거룩하게 살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딱 선을 그어놓고 살았잖아요. 같은 수도원에 사는 자기 누이동생도 자기 방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딱 선을 꺼놓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에게 무슨 회개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은 시편 51편을 늘 벽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그 시편을 외우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았어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라고 하는 자기 부하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 삼은 아주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한 다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회개하는 소위 참회의 시, 그 참회의 시를 평생 어거스틴은 읽으면서 그것을 자기 기도로 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정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놓고 참여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어거스틴이 늘 걸어놓고 암송하고 살다가 나중에 70세 운명할 때 마지막으로 한 기도가 바로 51편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갔어요.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항상 깨끗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여나 자기를 보고 불편해할까 싶어서 뭔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끼어가지고 하나님이 괴로워할까 싶어서 계속 참회하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닐까요? 예? 이거 정상 아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주기도문을 보면 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든지 그날 그날 시시때때로 먹고 마시는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므로 얘야 너 날마다 기도해라. 날마다 시시때때로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우리의 육신 생명을 위해서는 이 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시름을 당하신 분이 있어요? 참 살 길이 앞으로 막막하신 분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쓸데없이. 뭐 오늘날까지 내가 걱정해서 살았나요?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죄 지은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매일 발 씻듯이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도대체 뭐 때문에 그 기도를 날마다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목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 씻어야 돼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먹써먹하고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만큼 발 씻는 참회의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참회 기도만은 구체적이어야 해요. 캐톨릭은 소위 고해 성사라고 해가지고 신부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고해하게 했어요. 그래가 고해실을 만들어놓고 신부 앞에 들어가서 고해하는데 그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사람 앞에서 자기 뭐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하려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피하는 거예요. 별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캐톨릭에서는 고해실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 대신 우리 대신교에서는 고해실이 필요 없잖아요. 뭐 목사 앞에 가가지고 뭐 자기 잘못을 뭐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주님 내 이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참 쉽게 용서를 받고 쉽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놓으니까 이게 또 잘못돼가지고 날마다 눈만 감으면 주님 미안합니다. 주여 또 이래 됐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라고 하면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죄인입니다. 도대체 뭘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미 용서할 건 다 했는데 참회는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정말 마음에 눈물을 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참회입니다. 그냥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요. 요즘 하도 세상이 막 그저
숨막히게 만들고 나락꼬리 말이야 말이 아닐 정도로 지금 잘못되어 가니까 막 우리 마음에 뭔가 분노가 있잖아요. 저도 분노가 있어요. 막 원망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욕을 하고 싶은 생각이 막 나요. 그런데 이게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말해보세요. 목사의 마음으로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입니까? 그런데요. 예, 우리끼리는 정상이에요. 예, 우리끼리는 정상인데 나를 자기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좀 불편하실 거예요. 너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참회기도 할 때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고위직에 있는 누구누구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재벌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정치인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막 어떤 때는 욕이 나와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에 이런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 보시면 주님이 어디 내 가까이 다가오시겠어요? 주님이 어디 내하고 참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겠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합니까? 발 씻듯이 해야 돼, 날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터놓고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주님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 어색한 것이 끼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막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막 그저 밤낮으로 막 어떤 불안이 엄습해오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예수님하고 나 사이마저도 써먹써먹하고 뭔가 이상해가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다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누구를 믿고 살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고 살 거예요? 친구 믿었어요? 친구? 지금 친구가 어디 있어요? 돈 믿었어요? 돈? 나라가 부도가 나면 은행에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다 바치다시피 하면서 키워놓은 기업을 믿어요? 여러분 기업 믿을 수 있어요 지금?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세상에 예수님마저도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고 살면서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사석에서 점잖은 두 분이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뭐 내가 옆에 있는지 없는지 뭐 의식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두 분 다 조그마한 중소기업 하시는 분 같아요. 그분 가운데 한 분이 이래요. 야, 이거 내 친구 하나가 얼마 전에 부도가 났는데 부도 나기 전부터 얼마나 나에게 전화를 하고 나를 자주 찾아왔는지 그리고 부도가 난 다음에도 나를 찾아와서 사정을 하는데 도와달라는 사정을 하는데 말이야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 그러니 자연히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친구 앞에서 거짓말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같은 거짓말을 하자니 얼마나 그게 고역인지 몰랐어 이러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진정한 우정이면 자기가 망해도 도와줘야지. 그런데 진짜 그런 우정이 세상에 있습니까? 다 이용해 먹는 거지. 누구를 믿어요? 그러니 자기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는 거죠. 사정이 딱하지도 않는데 우리도 지금 부도나게 됐다고 하면서 엄살 떠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믿어요?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동댕이 쳐 있는데 예수님하고 나와의 관계마저 소원해지면 이거는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아갈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똑같이 동행하시면서 나의 한숨소리까지 나의 신음소리까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네 내가 발 씻듯이 내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죄를 부지런히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날마다 발 씻는 회개를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너무 많아요. 돈 좀 벌 때 하나님 앞에 거드름 피우면서 잘못한 거 너무나 많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너무 교만했어요. 이 모든 것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형통할 때는 예수님이 멀리 서 있는 것 같아도 나는 별로 어려움과 지장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끼면 우리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형편을 여러분 보세요. 최고 통치자로부터 시작해서 국가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나라꼴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왜 수치를 속입니까? 왜 허세를 피웁니까? 왜 작고 왜 국민을 속여요? 왜? 왜 외국인들이 신뢰를 할 수 없어 같은 걸 돌리게 만들어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정치하느냐 그 말이요. 우리 모두가 너무 교만하고 너무 자신만만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발을 씻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잘못하는 거 너무나 많아요. 발 씻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메모리 카드를 가지고 오셨죠? 메모리 카드 한번 펴보세요. 비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주목을 못해서 그냥 들어오셨으면 시편 34편 펴시고 18절 시편 34편 18절 19절 잠깐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발 씻듯이 참회하는 자에게 주님이 두 가지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잘 보세요. 누가 마음이 상한 자입니까? 누가 통회하는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발 씻기 위해서 참회하는 사람이요. 조그만한 죄, 큰 죄를 가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마음 상한 자요, 통회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가까이 하신다.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만큼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가까이 다가오셔서 내 곁에 함께 하시면요, 온 천하가 뒤집어져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생과 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잘되고 안되는 것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을 더 가까이 내 곁에 모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상한 자가 되세요. 마음이 상한 자가 되세요. 통회하는 자가 되세요. 또 이렇게 통회하고 회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두 번째 축복,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때도 있고 뭐 역경을 헤치고 나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눈물이 저녁에 기수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국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를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과의 관계만 바로 맺으세요. 두 사이에 뭔가 써먹써먹한 거 있으면 빨리 해결하세요. 그렇게 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날마다 주님과 깊은 마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살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날이 옵니다. 환난 날에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부르짖는 주의 자녀 반드시 영화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참회하는 것이 그저 뭐 종교 행사가 아니고 나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선 먼저 할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상화시키자. 주님과 나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자.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자. 그리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보고 낙망하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자 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하루하루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도움을 받는 길이었던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입으로는 회개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불편하게 만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회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우리 교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내 가까이 와 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알면서 체험하면서 보면서 자랑하면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몹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낙망하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과 관계만 바로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비를 오히려 영적인 호황으로 우리가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귀한 축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